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추를 들고 나왔어요. 배춧국을 끓여 먹으려고 배추 두 개를 사왔는데요. 이제 배추를 끓여 먹고 난 후, 요 아이들을 한번 이 물에 한번 키워보려고요. 어떤 물이냐면 쌀뜨물하고 요 바, 둘다이 식물에도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쌀뜨물과 밥막걸리, 여기다가 한번 요 배추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섞어서요. 물을 한 3분의 2 정도씩 담아놨고요. 여기다가 쌀뜨물 3분의 1, 밥막걸리 3분의 1씩 담아가지고 어떤 게더잘 자랄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뿌리만 이렇게 넣었을 때 뿌리가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배추를 한번 잘라볼까요? 배추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배춧국을 끓여 먹을 예정이고요. 배추 쌈을 해서 먹어도 되고요. 요거는 밑에 이게 뿌리가 날지 안 날지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다가는 물에다가 쌀뜨물을, 이 물에다가는 밤 막걸리 물을 타가지고 어떤 게더잘 자랄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먼저 쌀뜨물, 네, 여기다가 쌀뜨물을 부어주겠습니다. 꽉찰 만큼 부어줘야 되겠죠? 저어서요. 이렇게 부어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배추를 놔봅니다. 여기다가는 밥막걸리, 여기는 쌀뜨물, 여기다가는 밥 막걸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 막걸리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3분의 1 정도 물에 3분의 1 정도 양을 줍니다. 이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모자르면 물을 타도 돼요. 물을 조금 더 탈게요. 쌀뜨물은 이렇게 이제 물이 좀 약간 하얀 상태이고요. 불투명한 하얀 상태이고 흰색이고 요거는 막걸리는 약간 누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게더잘 자라는지 며칠 만에 어떻게 자라는지 네, 앞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물 있잖아요. 이거는 막걸리 물이고요. 네, 이거는 하얀 물. 이거는 쌀뜨물 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볼까요? 어떤 게더잘 자랐는지? 네, 거의 키는 비슷한데 이제 막걸리 물이 조금 더잘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배추 모습하고 똑같이 나와요. 조그만한 게. 살째 되는 날인데. 이것도 배추 모습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게 막걸리 물에서 조금 더 나오고, 요 자라는 모습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요 주위가 좀 약간 지저분하고, 여기는 주위가 아주 깨끗해요. 쌀뜨물은.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을 먹어서 그러나,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거, 배추 키워가지고요. 배춧국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배춧국 끓이는 모습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추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이렇게 배추가 자란다는 게? 지금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 심었는데 오늘 금요일이고요. 참 신기하죠? 이거는 막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추고요. 배추 모양으로 아주 똑같이 나오네요. 5일째 키웠으니까 이게 좀 클레면 1, 2, 3주 되면은 배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쌀뜨물에 키운 배추 모양. 5일째 이렇게 키웠고요. 오늘은 제가 요 위에 배추 잘라서 놓았던 배추를 가지고요. 백종원표 배춧국. 거기다가 제가 소불고기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불고기 배춧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춧국에 제가 키운 대파 있죠? 대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잔, 대파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뒤에는 이제 배추고요. 대파가 이렇게 잘 커갔고요. 제가 이쪽에는 한번 잘라 먹었거든요. 예, 하나는 이렇게 컸고요. 네, 대파가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요 대파를 잘라서 배춧국에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네, 배추를 잘라서 또 한번 키워볼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키운 건데, 제가 한 이게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파와 배추와 소불고기를 가지고 배춧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청양고추와 마늘, 소불고기, 네, 멸치 육수 내는 거, 멸치, 무도 이렇게 썰어놨고요. 이걸로 이제 배추, 소불고기, 배추 된장국, 백종원표 소불고기, 배추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요거를 한, 멸치 육수를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내줍니다. 끓는 물에. 네, 이렇게 이제 멸치 육수가 끓으면 여기다 뭐 이제 다시마 넣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다시마가 없어가지고요. 네, 다시마는 안 넣습니다. 여기다 멸치를 건져줍니다. 그런 다음 된장을 저는 여기 한 국자 정도 풀어줍니다. 이게 지금 물이 한 2.5리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배추를 이제 보통 조금 끓일 때는 뭐 네다섯 장 하는데 저는 그냥 배추 조그만 거한통다 했어요. 넣고요. 그다음에는 무를 넣습니다. 무. 무가 지금 물르면 맛있거든요. 무가 이게 아주 단맛이 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지만 무가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하고 배추를 먼저 넣어줘요. 파가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쓸어놔가지고 파가 좀 들어갔네요. 파는 이제 맨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무하고 배추를 먼저 넣어줍니다. 배추가 아주 많죠. 푹푹 끓여가지고 식구들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배춧국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거 배추 하나로 끓여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불고기를 넣는 이유는 이게 무나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만 요 이제 단백질과 지방질 좀 보충을 위해서 추운 겨울이니까 좀더 영양가 있게 끓여보려고 이렇게 이제 소고기, 불고기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한 소끔 끓을 때까지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불고기는요,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라서 녹여놨고요. 요거는 미리 간장하고 물엿하고 마늘, 참깨, 참기름 이런 것도 불고기 양념을 미리 좀 해놓은 겁니다. 요거 한 소끔 끓으면 요 불고기부터 넣을 거예요. 불고기 넣은 다음에 이제 파하고 청양고추 넣으면 끝입니다. 간은 이 된장하고 여기 소불고기에 간이 좀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간은 조금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한 소금 끓었잖아요. 끓었을 때요 소불고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잘 익으라고.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이제 배추와 무와 요런 야채들 사이에서 요 소불고기가 들어가 갖고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또 겨울철에 아주 맛 좋은 홍원표 배추 된장국에다가 저는 요렇게 소불고기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었더니 아주 달짝지근하니 막한 그릇 두 그릇씩 막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한 소끔 모두 끓은 다음에 청양고추와 파를 넣으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한 소끔 끓은 상태에서 청양고추도 넣으시고, 네, 파도 제가 직접 키운 유기농 파도 넣으시고, 파를 좀 저는 많이 넣겠습니다. 몸에 좋은 파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 넣고요. 이게 또좀 끓으면 금세 없어지죠, 파가. 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더 끓이면 끝이에요. 너무나 쉽죠? 백종원표 된장국 너무나 쉽죠,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추운 겨울, 2월달 상당히 요즘에 추워졌죠? 추운 겨울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배추 된장국 끓여서
맛있게 맛있게 냠냠 드시기 바랍니다. 배추 또 키우는 법, 5일 동안 키웠는데 이제 더 키워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배추, 소, 불고기, 된장국. 아, 맛있네요. 조금 이제 간만 소금으로 조금 맞추면 시원하고 칼칼하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또 칼칼하고 아주 맛있네요. 단백질 보충까지.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배추 된장국 끓여보면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